100일 프로젝트 미션 6에서부터 에어로빅 러닝 A레벨이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네, 갑자기 그렇죠. 등장을 했는데요. 네, 갑자기 등장했죠. 네, 그게 A레벨.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쓰면서 네. 에어로빅 러닝에서도요. 네. 이 유산소 수행 영역에서도 레벨이 있습니다. 오우. 네. 이 레벨 중에서도 유산소 수행 영역에서도 가장 낮은 레벨이 있고요. 네. 가장 높은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오. 넘어서 버리면 이제 엔듀런스가 되고 그 높이에 더 올려 버리면 이제 VO2max가 돼 버리고 이런 이제 이 구간별이 있습니다. 헉, 이것도 영업 비밀 아닌가요? 영업 비밀. 그냥 에어로빅이라고 해서 에어로빅 다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페이스 설정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 빠를 때도 있고 좀 네. 여유 있을 때도 있고 에어로빅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정말 기가 막힌 거는 네. 전날에 임팩트한 훈련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 에어로빅 러닝 페이스를 낮게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체감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네. 꼭 마치 중강도 이상급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체감되는 거예요. 있죠. 네. 체감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은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에어로빅 러닝 페이스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날 이라든지 전잔날에 무슨 보강 운동하고 휴식 가져간 후에 네. 에어로빅 러닝을 빨리 잡아버리면요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레벨이라도 그 전에 앞으로 나타날 그 훈련에 맞춰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에어로빅 러닝 페이스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A부터 다음 레벨까지 선정하신 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A 레벨, B, C로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네. 이제 나눠 드릴 텐데요. 네. 예, 지금 그동안 패스를 잘 보시면은 네. 에어로빅 러닝 패스가 조금 다르다라는 게 아셨을 거예요. 이미 네, 네, 그렇죠. 꾸준하게 해 보신 분들은 이번 패스는 왜 이렇게 패스가 느리지? 이번은 왜 빨라졌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훈련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는 A 레벨이다, C 레벨이다, B 레벨이다라고 알려드리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기준점을 여러분도 잡기가 좀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제 그것도 같이 넣어드릴 표시를 거예요. 이제 네, 표시를 해드릴 건가요? 거예요. 네. 오, 에어로빅 러닝도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네, 엄청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령 이제 일주일에 네. 메인 훈련, 그러니까 메인 훈련이라고 하면은 약간 임팩트를 굉장히 세게 주는 훈련이겠죠. 중강도 그렇죠. 이상급. 네. 뜰이 두 번 들어가느냐, 한 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에어로빅 러닝 페이스가 달라지고요. 네. 한 번 들어갔을 때 에어로빅 러닝 페이스, 세 번 들어갔을 때 페이스 완전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와. 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짜실 수가 있죠? 영업 비밀입니다. 이미 공개하셨지만, 네,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에어로빅 러닝도 레벨이 있다. 레벨이 있다. 라는 걸 인지하고 네. 또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